오. 세 개. 항상 요즘 고기가 얇아서.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겹겹이. 겹겹이. 그 바삭바삭한 게. 아, 무조건 세 개씩 드시는구나. 맛있는데? 와, 트러플 진짜, 진짜 많이 넣었네. 진짜 많이 넣었다. 와, 야, 트러플을 왜 이렇게 많이. 또. 존재감을 느끼려고. 진짜 째려보는 거. 맛있게 드십시오. 야, 바닥 위에 그냥 이것만 주지 왜 풀 넣니? 아니, 고기만 일단 맛보세요. 고기 향이 달라. 고기 진짜. 아, 풀 딸려왔는데 어떻게? 헐, 몇 점을. 이야, 저것도 세 점이야. 와. 맛있다. 뭐 나왔냐? 옥동구 나왔어. 아. 저 시급했다. 옥동구 메뉴가 되게 많네. 제주산 옥동구 생물. 밑에 소스는 베르블랑 소스라고. 어? 프랑스 요리에서 베르블랑 하면 이제 하얀 버터 소스라는 뜻이에요. 버터를 이용해서 하는 소스인데 보통 옥동은 방건조해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건 생물이라서 또 이 나름의 감칠맛이 있다. 비늘을 안 벗기고 그대로 튀기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되게 뿌듯하시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제가 찍어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2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야, 너는 이제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봐. 내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갔는데 이렇게 셋에 허재 형까지 들어오면 이 멤버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아 있다고요? 전현무, 네. 김숙, 네? 양치승, 네. 장동민. 그 멤버들 다 우리를 다 넣네. 얼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죠? 열 명이 넘어. 누가?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그 즉석에서 손을 들어봐라. 자 그러면 냉정하게 여기서 우리 현관송님한테 투자를 하겠다. 조합원 모아야 되거든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뭐, 둘, 금액이 셋. 얼마든. 하나, 둘, 셋. 금액이 얼마든. 카메라 감독님들도. 카메라 감독님도 가능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 카메라 감독님 가능해요. 이때 많이 들어왔어요. 작가들도 많이 들었네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한 명이 또 마지막에 뭘 했냐면 제주도 6,000평 고깃집을 접고 여기 투자하고 같이 촬영을 하고 싶다. 분명했죠. 분명히. 그래서 성운이 좋다, 형은? 아, 이렇게 실컷 먹어놓고 이제 배 좀 차니까. 이제 먹었잖아. 배 좀 차니까. 아, 진짜. 괜찮아? 예? 괜찮아? 아, 그래도 성운보단 제가 낫죠. 아니, 그러니까. 성운이가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지 몰랐어, 솔직히. 갑자기? 무슨 자기가 투자까지 하겠다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한번 성운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하려고. 셰프끼리 그렇게